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법제처 요건 해석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의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학교와 업계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의 한 초등학교. 이 학교는 다음 달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떠나려던 6학년 수학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. 법제처가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전세버스를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투입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이 안전상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. 책임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또는 사고 발생 시 결과들에 대한 유예라든가 처벌이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학교 측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 대체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에 줄 취소 사태는 피했지만 학교와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.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0대가량에 불과해 대체 운송수단을 구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. 전세버스 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. 단속만 유예됐을 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대당 1천만 원 가량을 들여 통합버스로 개조를 해야 어린이 이용이 가능합니다. 개조 이후에는 어른들 이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. 언제까지 유예라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내려오지가 않아서 완전히 법을 개정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저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합니다. 전국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